야, 대포가 마인크래프트야. 우와, 마인크래프트 아시는구나. 정말 어렵습니다. 타고 가자. 우와! 선생님들 그 선 넘으시는데, 야, 신호 한 번만 줘봐. 어림도다. 아니야, 오늘 안에 신호는 뜰 거야. 난 믿어. 6시간 30분 후. 전 솔직히 오늘 0.5퍼는 안 바라고 1.5퍼 이거만 떠줘 제발. 이거 이상만 떠주면 돼. 나 눈 감고 있는다. 눈 감았어. 뭐지? 뭐야 이건? 아 진짜 이번에도 실패를 안 때면은 내가 진짜 회심을 접어야 될까 좀 고민 중이야. 여러분들 만약에 좋아요랑 댓글이 많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한번 0.5퍼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늦잠잠 마주입니다. 원래 패시뮬레이터 업데이트가 새벽 1시인데 지금 6시에 일어났어요. 무려 5시간이나 늦었습니다. 빨랑빨랑 해야 돼요 지금 진행을. 자 이번 업데이트 무려 픽셀 월드 신규 월드가 추가가 됐습니다. 휴지패시와 현지패도 새로 따라왔는데 일단 요거는 뭐 매일 뜨는 거니까는. 그러면은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오늘의 운세 한번 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. 자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. 업데이트 했으면 국룰이지. 바로 봐봐. 안녕하세요. 야 이거 뭐야 뇌절. 잠깐만 이게 뭘까? 야 옛날에는 분명히 이거 패타나가 2퍼 아니었냐? 이제 왜 1.5퍼랑 0.5퍼로 바뀌었냐? 야 패시뮬레이터가 점점 뇌절하는데. 잠깐만 야 이거 설마 1트에 0.5퍼 안 뜨겠지? 어림없는 소리. 자 일단 이 앱을 현질하는 걸 기대하실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거는 이따 하자. 일단 이거는 이따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신규 월드나 한번 가보자. 신규 월드. 안녕하세요. 아마 여기로 가야겠죠. 공허. 공허로 가서 뭔가 딱 봐도 뭔가 이 흰색밖에 없는 공간에서 뭔가 초록초록한 게 있어. 뭐지? 딱 봐도 뭔가 안 보이던 건축물이 있죠. 한번 가보자. 픽셀 월드. 그렇지. 야 대포가 마인크래프트야. 우와 마인크래프트 아시는구나. 정말 어렵습니다. 타고 가자. 이거는 뭐냐? 아 픽셀 캣을 줬어. 야 이거 레인보우야 벌써부터. 여기는 또 다른 코인 같은데 왔을 때 한번 깨보자. 밥을 부셔버릴 거야. 자 코인 상태가 뭐야. 아 여기도 픽셀 코인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레인보우 코인을 그냥 그대로 써요. 어 그러면은 작동 시작. 이거 그냥 프리패스하면 되는 거 아니야. 자 길둘 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야 프리패스. 이거는 뭐야? 큰 상자. 야 체력이. 어 잠시만요. 그러면은 설마 이거 패 사는 것도 그 무지개 코인인가? 정답입니다. 잠깐 제일 비싼 거 뭐지? 이거 휴지 패시 이거 약간 좀 화질 깨져가지고 좀 안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. 뭔가 좀 얼굴이 많이 뭉개진 휴지 패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나오려나? 안녕하세요. 일단 1트 레전더리. 일단 1트에 레전더리하고 잠깐만 뭐였지? 야 나 레전더리 레인보우 떴는데 설마 어쩐지 패시 안 보인다 했어. 야 레전더리 레인보우 하나 갈아버렸다. 아니 오토델레이트를 켜놨잖아 이거를. 맞다 물렸어야지. 이제 여기서 딱 1트에 내 눈 어림도 없었고. 야 진짜 막 신화 같은 거 안 뜨냐? 일단 레전더리 레인보우 떴어. 레전더리 램보가 14T? 14T 나쁘지 않아. 이거나 드셔. 어? 뭐야? 올 레전더리 뭐야? 레전더리 파티인가 오늘? 야 신화 좀 떠봐. 아니 이거 말고 신화 좀 떠봐. 이거나 먹어라. 아니 저기요? 레전더리 3개요? 선생님들 그 선 넘으시는데 야 신화 한 번만 줘봐. 어림도 없다. 아니야 오늘 안에 신화는 뜰 거야. 난 믿어. 6시간 30분 후. 안녕하세요. 야 드디어 신화가 떴다. 야 능력치 보자. 일반이 8T. 이거 일반이 8T면 꽤 높은 건데. 아 이제 딱 골드 떴다가 레인보우까지 뜨면 오 맞았어. 야 예언 적중. 자 그럼 이제 램보 뜹니다. 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약간 신화가 안 뜨는 것 같긴 한데 적어도 지난번 업데이트보다는 잘 떠. 야 진짜 지난번에 아울러트 업데이트 때 신화 진짜 몇백 개씩 가는데 안 떴잖아. 노래를 바꾸면 나오지 않을까요? 아 노래를 바꿀까? 그래 그럼 노래를 좀 재밌는 걸로 가자. 오케이 이런 노래면 뜨겠지. 자 이거에서 안 뜨면은 진짜 아 뜨긴 떴어. 골드가 떴어. 아 이것도 안 되면은 더한 거로 가야 돼요. 야 이 노래도 효과가 없는 것 같다. 자 그러면 딴 걸로 갑니다. 잠깐만 이거 딱 뽑기 할 때 좋은 노래가 있지. 오 떴어. 아니 야 노래 바꾸자 바로 뜨네. 여러분들 브금 파워는 실존했습니다. 야 신화 램보 뽑았다 드디어.
야, 램보가 59T예요. 심지어 로얄티를 뽑혔어. 야, 램보 59T? 그럼 이거 다크메터 참아? 못 참지. 야, 59T짜리를 한번 다크메터 만들면 얼마 나올까? 4달러! 아, 참 여러분들, 이거 그냥 패시물 해서 R 하나 까면 날라가. 여러분 주의할 점,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이제 제 겁니다. 이번 신규 신화 다크메터. 야, 165T짜리야. 레이터요. 야, 얘는 뭐 거의 상인이야? 야, 골드 왜 이렇게 많아요? 이거나 드셔. 아, 이 패트는 아주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물 왜 걸렸어 순간. 야,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. 야, 나는 역시 천재인 것 같아. 이걸 한 다음에 한번 6개를 넣어. 짜잔, 이러면은 돈이 절약이 됩니다. 와, 정말 놀라워. 신화패 6개의 영혼을 갈아서 나온 다크메터 하나. 아, 당신이 준 신화패에서는 아주 아주 소중한 곳에 썼습니다. 야, 자네 속도 봐라 이거. 속도 왜 이렇게 빨라. 자, 돈은 과연 얼마나 오를 것인지. 몇 억쯤 오른 것 같아요 지금. 10억까지는 아니고 몇 억쯤 오른 것 같아. 돈 제발. 거의 한 3억? 3억에서 2억? 살려주세요. 저도 살려주세요. 아, 맞다. 텔포가 있구나. 오케이, 편안. 야, 이거 뭐야? 뭐였지? 야, 왜 이거 호보들 들고 다니냐? 뭐야 이거? 자, 이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상태로 하면은 또 패시 잘 나오겠지. 여러분들, 원래 호버보드라고 하면은 타는 게 아니라 잡고 뛰는 거예요. 야, 진짜 이거 0.5%짜리 이거 나오면 그냥 인생 역전인데, 저는 솔직히 오늘 0.5%는 안 바라고 1.5% 이거만 떠줘 제발. 이거 이상만 떠주면 돼. 나 눈 감고 있는다. 눈 감았어. 뭐지? 뭐야 이건? 아, 진짜 이번에도 실패를 안 때면은 내가 진짜 회심을 접어야 될까 좀 고민 중이야. 따라단 붕짝짝붕. 안녕하세요. 나이스, 떴어. 내 손으로 뽑은 첫 휴즈 패시야. 아하, 너무 좋아요.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, 제가 여태까지 좀 착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좀 보상을 받은 게 아닐까. 자, 오늘 저는 소원 다 이뤘습니다. 와, 이게 뜨네. 1트에 뜨네. 오케이, 오늘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 자,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눈 딱 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림도다. 잠깐만. 야, 그 부금 키고 할까? 차례. 여러분들,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2차 자면 넣었습니다. 지금 이게 내가 돈을 적게 쓰는 게 아니야. 2차는 이제 제 겁니다. 근데 13% 두 개도 나쁘지 않습니다. 이게 나쁘지 않아. 근데 좋지도 않아. 자, 일단 오늘 패시뮬레이트 X. 와 이게 뜨네. 아, 굉장히 좋은 업데이트인 것 같습니다. 확률이 너무 좋아요. 아, 설마 아직도 신규 휴즈패 없는 흑우 업체. 여러분들, 만약에 좋아요랑 댓글이 많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한번 0.5%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